저희가 정말 이렇게 모시기 어려운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도 모시기 어려운 분, 그리고 또 우리 교수님도 모시기 어려운 분. 좋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만나서 또 새로운 어떤 문화를 복지로 만들어가고 또 예술을 나눔으로 이어가는 그런 일들을 해가려고 합니다. 저희 문화예술협회는 그동안에 66회에 걸쳐서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라는 활동들을 지역사회 안에서 해왔습니다. 그 일들을 본격적으로는 내년 이렇게부터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에 초대되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으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 이사분들만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님들 잠깐 일어나시고요. 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철 교수님 조선대학교에서 이렇게 초빙 교수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시민 이렇게 오케스트라 이렇게 전체를 총감독하시는 그런 단장으로서도 또 역할을 하셨고 또 문화재단에서 이사로도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정말 이렇게 제가 감히 이렇게 쉽게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또 이렇게 흔쾌히 여러분들 위해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 줘야 되겠다. 얼마 전에 제가 출간한 책이 있어서 한번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놔두고 왔습니다. 깜빡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이 다음 강의하시는 교수님 정상인 교수님 하실 때 제가 네. 네, 여기에 맡겨놓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가져가도록 해놓겠습니다. 오페라 행복한 중독.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제가 오페라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지역에서 가장 일가견이 있지 않나 하면서 저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오페라를 처음 봤을 때가 저는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손을 잡고 그때는 이제 광주 시민회관만 공연장, 남도예술회관이 생기기 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딱 데리고 와서 그때 당시 이제 가장 날리던 우리 광주의 음악가들이 박계 교수님, 박지옥 교수님, 남인천 교수님 이렇게 마다마 버터플라이라고 보디스는 12월 달에 이제 광주에서 이렇게 공연되는데 그 공연을 보러 갔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사람들 그때는 막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 공연이 없어서 신문지 깔고 앉아서 이렇게 보고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음악이 멋있다 아름답다가 아니라 박계 교수님이 그 나비빔 역할을 하는데 걸어가는데 나무가 쓰러지더라고요. 무대에 있는 것들이 막 무대 장치들이 쓰러지던 그 기억만 이렇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 지금 이제 광주가 시립 오페라단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역에서는 유일무이한 그런 단체죠. 그래서 그저께 오페라 토스카를 했는데 저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이었고 제 나름대로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을 광주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시립 오페라단 이전에 민간 오페라단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광주의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주연들이 이렇게 스폰서 돈을 내서 이렇게 되는 작품을 했는데 시립 오페라단이 생기고 나서 근데 최고의 연주자들과 지휘자 모든 스태프들이 전체가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제 작품을 만들면서 광주의 대표 브랜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원래는 이제 그 한 지역의 그 대표 브랜드라 하면은 대부분 오케스트라를 이야기하거든요. 오케스트라를 이야기하고 광주시향 이야기하는데 함께 광주 오페라 시립 오페라단도 이제 광주의 대표 브랜드로 연일 공연할 때마다 그 비싼 가격을 다 구입해 주시고 연일 만원 사례에 항상 언론에서는 최고다 최고다 이런 공연을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떠들어댔으니 정말 오페라가 이제 광주에 자리 잡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조대 음악 교육과 대학원을 나와서 이태리에서 한 5년 정도 유학을 하고 다시 이제 국내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유럽에서는 박사학위 없어서 이제 국내 와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게 됐죠. 한국하고 음악은
음악 분야는 한국어 우리국밖에 박사학위 없습니다. 음악학은 유럽에 들었죠. 음악학은 음악이 아니라 철학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여기서 이제 박사학위를 오페라로 했었죠. 제가 푸치니 전공인데요. 그래서 오페라를 하고 잠시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LA하고 이제 그 뉴욕인 브루클린 컨설버토리에서 이제 좀 공부를 하다가 다시 와서 국내에서 이제 이렇게 연주 활동하고 계속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이런 인문학 강의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방송 활동 같은 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철학에 대한 관심도 있고 문화 융복합에 대한 어떤 시각도 한번 넓혀보고 싶어서 이제 그 문화학과에 가서 이제 다방면의 어떤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그때도 이제 마지막 박사 PhD 할 때도 오페라를 중심으로 해서 좀 철학적인 관점에서 단테에 관한 연구하고 접목을 시켜서 마지막에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오페라 행복한 중독, 최초의 오페라 행복한 중독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행복한 중독이란 단어는 제가 쓴 단어가 아닙니다. 그 이용숙 씨라는 이화여 대교수님이신데 오페라 쪽 그 철학적인 음악학을 전공하면서 오페라 쪽에 가장 조예가 높은 그분의 책을 읽고 제가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차용해서 이렇게 사용한 행복한 중독. 뭐 우리가 중독하면 굉장히 그 어마무시한 생각만 들잖아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뭐 이렇게 그런 중독, 게임 중독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하는 중독은 굉장히 긍정적인 중독. 여러분이 많이 중독 걸리셔도 괜찮습니다. 오페라가 같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 있더라고요. 오페라는 이렇습니다. 오페라는 융복합 예술이에요. 안에 문학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상, 음악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문화예술의 총집합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이라는 분야에서 가장 스펙타클하고 큰 공연예술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돈도 많이 들고 가장 많은 인력이 소비되는 그러한 문화예술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오페라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파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뭐 여기 문화재단 우리 팀장님도 계시니까 알겠지만 뭐 뮤지컬 광주를 보신 분들도 여기 있으실까요? 그 여러분들이 보신 그 뮤지컬도 바로 오페라에서 한층 대중적인 분야들이 이렇게 몰입되면서 진보된 어떤 그러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보면 영화 같은 걸 보면 영화 음악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칼로 사람 찌르면 항상 그 살인자가 그런 부분들을 할 때마다 등장하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라이트 모티브라고 하는데 바그너가 만든 라이트 모티브 기법들이 또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페라는 융합 예술이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BTS 공연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은 쇼들에 또 굉장한 영향을 주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산파 역할을 한 레파토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삶을 이렇게 견주어서 바라볼 텐데 그러기 전에 이제 그러면 과연 오페라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될 텐데요. 오페라는 종합예술이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합창단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 안에 내용에는 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화려한 의상과 조명, 그 다음에 소품, 그 다음에 뭐 무대 예술 미술까지 마이크가 필요 없죠. 그때 당시 오페라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바로 코스트 때는 그런 음향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된 소리를 써 노래를 불러야 했었겠죠. 자, 오페라의 탄생은 언제 되냐면 1600년경입니다. 1598년경에 야코보 페리라는 사람이 그 친구들하고 함께 모여서 취미를 가졌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만든 취미를 가졌는데 뭐였냐면 그때 당시 여러분 혹시 여기에 교회 다니신 분도 있으십니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성극을 좀 해보셨을 겁니다. 교회에서 막 성극 같은 거 하는 거 있었거든요. 성극도 하고 어떤 보니까 연극으로만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서 거기에 음악도 집어넣고 이 분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낸 방법이 어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성극을 만들었을 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그러면 이 대중적인 작품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들어진 게 1598년 정도에 야코보 페리의 그 다프네라는 작품이 쓰여졌는데 그 작품은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 문헌에만 기록되어 있지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1600년경에 야코보 페리가 한 작품을 씁니다. 에우리디체라는 작품을 쓰거든요. 근데 에우리디체라는 작품을 써서 이거 보니까 그때 연구를 해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이거 좋은데? 그때 당시 그 문화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돈을 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야? 메디치 가문.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에 살면서 무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 앙리 4세하고 메디치 가문 딸 마리아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결혼할 때 우리 이렇게 식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결혼하는 것들 미세를 한번 떨쳐보자. 뭐 작품을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최초의 오페라가 생긴 겁니다. 에우리디체라는 작품이 생기는데요. 그때 당시 한 3-4만 정도 피렌체가 그렇게 인구가 그랬다는데 오페라를 하나 만들려면 그 작은 규모의 그 도시 소국과 도시에서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합창단도 써야 되지, 종이 해가지고 또 악보도 만들고 악단도 성악과 합창, 그다음에 무대도 세워야 되고 무대 조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죠. 그래가지고 오페라를 딱 올립니다. 오페라를 올리고 나니까 이제 뭐냐면 미세가 당당했겠죠. 보는 사람마다 세상에 처음 보는 거예요. 이런 공연이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결혼식 할 때 뭐 그냥 귀족들만 와서 그게 봤겠습니까? 피렌체 시민들이 다 와서 보죠. 이제 입소문이 끊어집니다. 내가 오페라를 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나도 이제 서로 다투어서 이제 극장도 하나씩 짓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오페라를 이렇게 틀어놓고 자랑을 만들어놓고 자랑합니다. 그때 딱 잠시 본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돈 버는 사람들이 역시 재주가 있어요. 딱 보니까 오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좋아해. 오 이거 돈이 되겠는데 하고 시작하면서 아 그러면 우리가 오페라 극장을 한번 지어보자 해서 이제 오페라 극장이 이제 베네치아 그쪽에 딱 지어지게 됩니다. 그게 1678년인가 될까요? 제가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이렇게, 베네치아에 지어졌는데, 그때는, 나중에 담배가 한 정도면 다 와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나서, 아, 이거구나 하면서 이제 각지에 도시마다 오페라 극장을 막 이렇게 지어놓고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죠. 그때 당시, 그 오페라 행복한 중독이 그때 일어났어요. 근데 되게 희한했던 것들이 그때 당시 교황이 오페라를 금지시키려고 선언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갑자기 질문을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네? 종교와 대치된다. 또 어떤 인기가 상승하니까 네. 위협을 느낀 거 아닐까요? 위협을 느꼈다. 자신들이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서민들이 많이 와가지고. 힌트. 네. 퇴폐적이다. 돈하고 연결돼서 돈아. 귀족들이 보인다. 아 뭐였냐면 헌금이 안 들어. 그때 당시에. 우리는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도 보고 다 볼 수 있지만 진짜 오페라는 실제 가서 봐요. 성악가의 근처 확 이러면서 느껴야 되는데 헌금을 안 해요. 왜 그냥 사람들이 오페라에 정말 미쳐가지고 그것만 보러 다니고 지금 BTS 막 따라다니는 것 같이 그때 사람 그래서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남편이 돈 벌어가지고 집에 갖다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오페라만 주구장창 보러 다니고 그 다음에 뭐 가정도 그래서 위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교회 헌금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굉장한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이 오페라를 금지라. 근데 민중의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오페라에 빠져서 살고 있는데
내 소원이 뭐냐? 나 오페라 보는 거. 이번에 누구냐? 파리랜드가 오는데 이번에 뭐 한다? 뭐 하면 그거 보는 맛에 사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를 우리 과거로 돌아가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당시 평민들이라든지 대중들이 뭘 느낄 수 있었던 것도 있겠어요? 요 근래는 문화민주주의가 일어나고 대중예술부터 모든 예술들이 우리 삶 속에 파고들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오페라라는 장르가 딱 오면서 데이트할 장소가 생기고 내가 돈 벌면 저 여자 데리고 가야지 그런 것들도 생기고 오페라 극장 가면 또 뭐가 있냐면 사교가 돼요. 사교가 갑자기 위에 발코니라는 데 가서 많은 데 꼭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가운데 앉습니다. 앞에 자리 앉은 게 아니라 다 서서 있었어요. 서서 있었고 발코니에는 이렇게 먼저 저쪽 발코니에서 어떤 여자하고 왔나 어떤 남자 어, 저기 보석이 어떤 걸 했네 그러니까 마음 변기 나서 그걸 보는 거 그 다음에 사교하는 거 그 다음에 멋진 가수가 나와서 아 좋아 내가 오늘 누구 온다는데 아, 초대권 다 사가지고 뛰겠어 아,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 제 잠시 과거 이야기 하다가 현대로 딱 와볼게요. 제가 2000년도에 2001년 정도에 이태리에서 유학을 했는데 밀라노 라스칼라를 계속 개보수 공사를 하는데 소니가 그 전체의 돈을 다 대더라고요. 그리고 오페라 공연은 소니가 전체를 다 사버렸고 그 다음에 표를 각 정계 사회 고위 그 고위 고관 대작들에게 그 로얄 석자를 다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뭐죠? 그 사람은 그게 너무 멋진 거예요. 다 와서 양복을 다 멋지게 청바지 입고 온 사람들 여행 갔다 오는 사람들이나 뭐 여기 보통 사람들도 다 앉아서 보지만은 특별한 자석들이 있습니다. 그걸 비싼 돈 좀 다 사가지고 딱 뿌리면 봅니다. 그러면 오페라 개막하기 전에 딱 코트를 맡기고 어딜 가냐 거기 라운지 바가 있거든요. 라운지 바에서 카페 한잔하면서 샴페인 같은 걸 한잔하다가 한 30분 이야기합니다. 요새 말이야 정치적 상황이 많다. 지금 우리가 소니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뭐 하려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로비들이 이러는 장소가 바로 오페라 극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막과 막을 옮기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요 근래 현대적인 뭐 친구들 그런 것들이 그 무대 장비들이 해서 한 2, 30분 정도 뉴욕도 2,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보면 또 빠에 나와서 오늘 누가 더 잘하는데 아, 너무 좋아. 다음번에도 우리 소니가 우리한테 이거 표 좀 보내주려나 뭐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정치가 여기서 이루어져.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유럽은 계속 이렇게 성장해서 왔습니다. 그런 문화가 성장해서 와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디 가면 우리가 호주하면 뭐가 생각나는 대표적인 건물 오페라 하우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생각나죠. 왜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었죠? 오페라 극장이 대부분 그 도시에 랜드마크를 이렇게 광주에는 없지만은 랜드마크를 이렇게 이룹니다. 대구 가면 대구의 랜드마크가 대구 오페라 극장이듯이 랜드마크를 그래서 서로 만든다는 그래서 이제 다시 과거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오페라가 나와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럴 때 당시 이런 작품들이 잠시 버벅거릴 때 만들어졌을 때 바로크 시대가 바로크 시대 때 이랬는데 오 하늘에서 막 눈이나 사람들 미치고 오 저래 내가 평생 바로크지 못했던 걸 그렇게 보는데 머리 장치 보십시오. 이런 것들. 자, 가운데는 아까 전체가 어디 하셨죠? 다 스탠딩이었어요. 나중에 오페라 한 작품만 올리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막 가수들만 불러 콘서트를 열고 샹들리에 최고의 이것을 보면 바로크 시대 때를 우리는 허장허세의 시대라고 합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무대 장치도 어마어마하게 그때 당시 무대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페라는 꿈과 같은 성장을 하죠. 이때 당시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신화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오페라 세리아, 시리어스. 오페라 세리아라는 이야기를 들어 많이 들어봤어. 오페라 쿠파, 우포레를 광대라 하잖아요. 쿠파, 광대 오페라. 세리아를 시리어스한 오페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시리어스한 오페라, 그러니까 영웅의 이야기,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 좀 대본의 구성은 약하지만은 허장 허세를 보고 그 순간의 감동 안에 오페라 내용보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장하는 오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보면 그러면 오페라 기원과 역사 보면 시대 정신과 함께 변하는 인류 최고의 예술. 굉장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잡은 이유는 이제 후반기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페라가 이렇게 성장해서 발전해오면서 되게 웃긴 거 보면 이 사회의 시대를 이렇게 변형합니다. 아까 처음에 보니까 오페라 때문에 사회 문제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슬을 하려고 했는데 대중의 힘 때문에 이렇게 오페라 작품을 보면 그 시대 사회상을 알 수 있습니다. 오페라 쿠파가 만들어졌을 때는 프랑스 혁명 시대 그때하고 이렇게 견주어서 대중들의 힘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뭐냐면 오페라는 고귀한 영웅들의 이야기, 뭐 왕에 대한 어떤 험담을 듣는 뭐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주연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광대가 주인공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쭉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세요. 핸드폰 벨 소리도 이렇게 남자가요. 핸드라고 같은 시대였는데 하리넬리라는 이 작품은 거짓말이구만. 픽션이에요. 근데 핸델이나 이런 사실도 없고. 그렇죠. 지상 최고의,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음역도 엄청났고요. 뭐, 이 가수들이 왜 필요했을까요? 교회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톨릭에서 성가대를 하려면 여성은 한 달에 한 번씩 필요해 보이는 존재로 죄인이기 때문에 앱의 위원으로 성가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중에 이제 이런 역사적인 갑자기 중요한 부위를 다쳐가지고 보니까 변성기가 안 나요. 그러니까 가장 성악에서 악마 같은 그 시절을 소년들이 대부분 소프라노 역할을 맡았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나고 나면 변성기가 오면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세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남성을 제거하면 목소리가 영원하죠. 근데 되게 그런 것은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엄청난 힘을 가지면서 소년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상도 못하는 목소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음부터 고음까지. 그래서 파리넬리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부부도 얻었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가 교회에 가서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대부분 카스트라토라는데, 카스트라토가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 너무 그때 당시 보릿고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교회에 가서 거세를 하고 그런 가수가 많이 됐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당당히 싸우고 자기가 된 가수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목소리 듣다가 기절한 사람도 그렇게 많아요. 호흡을 너무너무 길게 했고 그 다음에 3옥타브로 왔다 갔다 하고 어마어마해요. 이 사람이 쓴 오페라는 연인 외진이었고 뭐 돈 덩어리였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의 BTS라고 생각하시면 뭐 비틀즈 뭐 이 정도 거였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고 이런 가수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예술가들 어떠겠어? 욕심이 나죠. 내가 인간 이상의 소리를 내는 이 존재를 가지고 신적인 음악을 만들겠다 해서 그때 당시 영웅에 대한 모든 주인공은 이 친구들 자리가 되고 그런 작품들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오다가 이거는 이제 교측에서 베네딕토 교황이 와 이것은 인간적이지 못하다 해서 딱 금지를 시키는 다음에 이제 카운터 테너 제 남자 훈련을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카운터 테너 같은 역할을 대신하고 메조 소프라노들이 그 역할을 많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 그 시대를 걸쳐서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벨칸토 오페라가 있고요. 벨칸토 시대를 거쳐서 베르디라는 사람, 베르디라죠.
베르디라는 사람은 가곡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인가요? 제일 처음에 작품 만들었는데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 나 인생 싫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죽으려고 생각하고 터벅터벅 가는데 그때 당시 한 명이 나 니꼬르디라는 사람이 니꼬르디가 베르디한테 너희 친구 자네 할 수 있어 하면서 하나의 대본을 집을 딱 줍니다. 대본을, 그 대본을 가지고 이게 앙크로다 딱 던져놓습니다. 뭐 다락방에서 이제 쓰러져 있죠. 자기 와이프도 죽었고 자기 딸들도 죽고 그때 당시 오페라는 완전 망했고 살 문제가 없는데 아침에 이렇게 딱 자다가 딱 깨우는데 창가에서 이렇게 빛이 딱 들어오는데 그 대본 한 자락이 이렇게 보입니다. 히브리 노예를 생각하고 있는데 과거라 생각해요. 빡! 벤세요. 벤세요. 희망. 생각. 나의 근심과 상념을 눈빛 날개에 실어 날려보내고 그러니까 그 대사를 읽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이 괴로움을 다 그 눈빛 날개에 실어 날려보내고 정말 나는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대본을 보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오페라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곡이 탄생했죠. 그래가지고 이 오페라 때문에 베르디라는 가수가 이제 작곡가가 베르디라는 작곡가가 여러분에게 이 아마 이게가 지지표는 있었어요. 한 번씩 들어보셨죠? 배우 윤석화가 아침에 듣고 밤에 이제 그 인터뷰 과정에서 그래 당신이 가장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아 저는 아침에 저녁에 꼭 이 곡을 듣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 새로운 것 같아요. 왜? 나의 정말 근심과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이 음악을 하루에 두 번 듣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내용이잖아요. 라고하는 그러면서 이 오페라가 보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태리 민족이 그때 당시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도시국가로 쪼개져 있어서 평민되기 전에 그래서 마치 자기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리 민족들이 엄청난 지지를 받습니다. 베르디는 나중에 정치도 하죠. 부도 엄청나게 쌓여있고 뭐 그걸 성공하게 만듭니다. 제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중에서 항상 살다시피 했거든요. 그때 장면은 똑같은 장면입니다. 베르디는 이제 보니까 이제 이 전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었냐면 대부분의 주인공은 영웅들, 왕들, 레스토랑의 주인공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작품 이후 리골레토라든지 거의 공주가 주인공이거든요. 어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아까 전에 따라 단단 축배 노래 들으셨죠? 거기에 주인공은 라트라비아타라는 여자. 라트라비아타라는 길에서 버려진 여자 뭐 그런 뜻인데 1급 창녀가 주인공. 그 다음에 일트로바트레, 얼마 전에 방송에서 했던 일트로바트레는 마녀, 집시, 마녀가 주인공. 우리가 생각했던 다른 인물들을 이렇게 조명합니다. 그때 당시 사실주의 문학이 굉장히 팽배했을 거고 그 사실주의 문학 바탕 아래 오페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 대본들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스타일의 어떤 그 다음에 사회 상황에 우리가 항상 주인공이 그런 주인공이었지만 그 전에는 이랬습니다. 쿠파 오페라가 만들어진 노변드라이 파탈로우리아 모차르트 이런 베르디 이전에 이런 쿠파 오페라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전에는 왕에 대한 어떤 그런데 그 우리가 말하는 피가로 요런 같은 경우는 금지가 당할 뻔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프랑스 왕이 보기에는 이것 좀 문제가 있다. 이거 좀 지원하면 안 된다. 왜 그 대본 자체가 뭐냐면 하인 귀족을 이렇게 귀족에 대해서 장난을 치고 조롱하는 내용들. 그때 당시 쿠파 오페라들이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 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는, 그때 당시 프랑스에는 이렇게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그런 방향성들을 우리가 오페라를 보면서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이 베르디 오페라들 보면 이제 주인공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오페라 제목이 뭘까요? 아시죠? 메조 소프라노시니까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름다운 목소리를 해주십시오. 이 오페라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페라 까르멘이라는 거예요. 진짜 위험하죠. 여러분들한테 하나 팁을 하나 드려볼까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스위스를 가면 오페라를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스위스를 가면 오페라를 보러 가면, 이 카르멘이라든지 나비 부인을 하는데, 관광객들을 빼놓으면 다 누드로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밀라노에 한 교회 집사님이 스위스에 대입을 한다고 딱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오! 그래요.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나비 부인의 여자 소프라노가 그 나비 부인의 데뷔한다는 것을 엄청난 오디션을 받고 그때 그래 데뷔한다니까 우리 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못 오게 하시는 거예요. 막 못 오게 하셨는데 이제 근데 뭐였냐면 자기도 이제 그런 줄 몰랐겠죠. 딱 갔는데 자기가 그래서 이야기 듣기는 그분은 이제 상반신만 누드로 이렇게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반신까지 다 누드로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드로 이렇게 오페라 하는 데도 있고요. 대부분 오페라 굉장히 사실적으로 만든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여자가 집시여자거든요. 나한테 걸리면 다 죽어. 너희 남자들은 끝장이야. 이런 여자지만 담배 공장에서 일하죠. BJ가 이런 사람을 주인공으로 딱 만들고 나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떤 스트레스를 받나. 이 작품 딱 경험해서 이 작품 좋다고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다 BJ에게 욕을 합니다. 어떻게 여자 주인공이 이 지옥에서 뛰쳐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 담배 공장에서 이렇게 선바닥에 나오는 여자가 주인공이었어요. BJ가 6개월 후에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제 생각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죽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천재적인 작품가. 지금은 BJ의 작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랬겠냐. 대중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왕이 지배하는 사람, 뭐 이런 세상이 아니라 이제 대중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니까 이제 주인공도 이렇게 배경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일본이고 이제 이제 교통이 굉장히 발달되고 세상 사람들이 동양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푸치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미국 서부에 가서 경험을 해보고 서부의 맛을도 만들고 일본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어서 일본에 대한 오페라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주인공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나비 부인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푸치니 작품을 보면 여주인공 한 작품 빼놓고 여주인공들이 다 죽입니다. 푸치니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바로 처처상 나비 부인인데 푸치니가
뭘 좋아했냐면 푸치니가 이제 이야기하면 되게 센세이셜한데 푸치니가 굉장히 어렵게 유학을 가서 밀라노에서 공부를 하고 잠시 고향에 왔습니다. 고향이 어디냐면 루카입니다. 저도 루카에 가서 푸치니에 대한 서적을 사기 위해서 루카까지 가서 루카 푸치니 박물관에 가서 모든 책을 사갖고 왔고 너무 쓴 거예요. 근데 루카에 딱 가보면 이제 푸치니 생각했는데 거기에 약국을 하는 자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와이프는 얘 셋을 데리고 있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제 푸치니가 살기 힘들고 그런 것 같아서 친구가 야, 너 그냥 돈 벌 것도 없고 그래도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와이프 피아노 좀 가르쳐주라. 그래서 피아노를 가르쳐주라. 일주일 만에 둘이 눈 맞아가지고 밀라노로 야반 도주를 합니다. 얘를 다 남겨놓고 야반 도주를 하고 고향에서는 욕을 그렇게 얻어보면서 이렇게 밀라노에 사는데 둘이 이혼하고 결혼하고 싶어도 본 남편이 그것을 안 해주면 이혼을 못 하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그렇게 살고 나중에 그 남자가 죽은 다음에 이제 둘이 결혼을 하고 애들 낳아서 잘 키웠다는데 와이프가 이제 그런 거에 굉장히 우울증이 심해요. 너무 우울증이 심하다고 해서 막 그것 때문에 그 푸치니가 아파서 그 간호하던 도로시라는 여자를 이렇게 뭐라고 해서 너 혹시 우리 남편하고 그런 거 같겠지? 이렇게 얘가 자살을 하게 되고 막 울수있고 나오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강합니다. 공연장마다 쫓아다니면서 너 하고 막 다니는 그런 여자였는데 엄청나게 강한 여자였는데 푸치니가 자기 와이프하고 반대되는 사람으로 모든 주인공을 만들어요. 오페라는 뭐냐면 그 전까지 대본가들이 오페라를 이제 그 가세를 해서 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푸치니는 오페라를 12작품밖에 안 만들었어요. 근데 오페라를 쓰면 그 작품을 가지고 그냥 음악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푸치니는 대본가가 되어서 수정을 해라, 무엇을 하자. 그래서 최고의 그 푸치니가 완성도 높은 12작품을 만들면서 인류의 최고의 스타가 된 배경이 그만큼 집요하고 더러운 성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본을 다 만들어서 오페라 극장에 오면 가수도 자기가 다 뽑고 지휘자부터 모든 걸 관여해서 이렇게 작품 만드는데 그러니까 오페라 라보엠에서 미미는 원래 굉장히 싸나운 여자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자는 무조건 청순 가련해. 남자를 위해서 죽어야 돼. 뭐 이런 모든 여자는 다 좋습니다. 근데 푸치니만 그랬냐. 그때 당시 모든 여주인공들이 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퀴즈입니다. 인류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생각을 해내시면 됩니다. 어떤 인류였을까요? 우리 이사님 가자들도 문화를 많이 살펴보시니까. 뭐라 하시 어떤 인류였을까요? 어떤 말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오페라를 클래식 음악에서 지휘를 한 사람들 과거에 여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작곡가 중에 여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본가, 무대 연출 모든 것들은 남성의 제가 이제 페미니즘에 관해서 굉장히 논문을 많이 썼는데 특히 이 푸치니 오페라에 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발표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모든 게 오페라가 타 보니까 99.99%가 남성의 시각으로 이렇게 쓰여진. 요 근래는 간혹 가다가 이제 여자 연출자들도 나오고, 여자 지휘자도 나오고, 그런데,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요. 철저하게 남성주의, 그때 당시 돈 있는 사람은 남자잖아요. 이 오페라에 후원을 해줄 사람, 투자를 해줄 사람은 남성. 그 제작자도 남자. 그러니까, 남자들이 좋아하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프가 오페라를 가서 보고 싶다는데 그래? 내가 표 사줄게. 그럼 그때 당시 또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1차 세계대전 그 사이에 부친이 있었을 때 그때 뭐가 또 유행했죠? 파시즘. 파시즘이라는 나치즘이 어떤 겁니까? 남성 유혈증, 힘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시대의 어떤 상황에 히트를 하기 위해서는 여자들은 다 죽어야 돼. 여자들은 희생양이에요.
여자들은 어떤 도구화적인 그런 아주 그, 페미니스트 보기엔 최악의 어떤 그런 생각도 그때 당시 남자들은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이 실은 오페라에 다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다 악역에 아까처럼 카르멘 같이 악역이거나 아니면 죽거나 둘 중에 하나. 근데 이제 오페라 보면 그런 것들이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더 재밌었어요. 우리가 아마 이 작품도 보면 소토생이라는 여자 이렇게 어렸을 때 핑커톤을 만나는 거. 핑커톤이 이 여자를 사줘. 와이프가 이 여자는 어때? 정교까지 버리고 이 남자한테 안 그 다음에 애를 낳죠. 나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는데 계속 기다렸는데 남자가 등장하는 거. 그때 그 남자한테 옆에서 샤플했어요. 너 장난치지 말아라. 근데 아이고 자기는 그냥 항상 그 한 번씩 가면 이렇게 장난을 치듯이 그렇게 여자를 상대했고 나중에 자기 약혼자하고 놀러 한번 옵니다. 그랬는데 이 여자가 그렇게까지 결혼도 안 하고 오로지 그 남자를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약혼자하고 가서 그 아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기를 우리가 데려다 줬다. 그리고 아기를 데려가고 그 여자는 그 앞에서 자살을 해서 죽죠. 그게 마다마 버드클레예요. 철저하게 여자는 희생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오페라예요. 그때 당시 오페라였는데 참 그게 좀 그런 부분들 있겠지만은 그때 당시 어떤 주된 세력 남성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오페라는 구성이 소울도 있고 강국 레치타티브 아리아 중창 합창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페라를 볼 때 오페라 아리아는 전혀 그게 내용하고는 한 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곧 제가 맞췄는데 그 안에 쭉 그 안에 있는 오페라 내용들을 보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은 실은 이 아리아가 우리는 너무 델체반네스텔 농편라이 파르팔롬을 먹여 빠체 빠체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게 아리아라고 하거든요. 우리 Una furtiva lagrima 이런 것들이 다 아리아인데 아리아는 자기 마음 자기가 생각하는 엘루체 반네스텔레 그리고 어떤 토스카의 그 벗은 아름다운 모습 그걸 상상하면서 그런 상상을 하거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심중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스토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 뭐가 스토리하고 생각이냐 뭐 레치타티브라든지 중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페라의 어떤 줄거리를 이렇게 이끌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오페라 극장을 간다면 그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내용들을 여기서 미리 아리아 부분도 나오고 중창이라든지 합창 그런 부분까지 다 여기서 이야기해줍니다. 이 오페라는 어떻게 어떤 음악을 이렇게 해서 펼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소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창이라든지 합창이라든지 이런 것들 노래를 부르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 나쁜 역할인데 만토가 온데 나쁜 역할인데 안 죽어요. 끝까지 살아나서 바람을 열심히 피우고 끝에도 바람을 피우면서 이렇게 라돈나 몸을 하는데 이 여자한테 겁탈을 당한 이 공작에게 겁탈당한 질단은 자기 아버지가 복수하러 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복수하는 그 킬러의 칼에 이 여자가 또 죽어. 결론은 뭐야?
그러니까 여자가 죽어야 된다 하고 다 결론을 내리고 있죠. 제가 메트로폴리탄에서 이거하고 똑같은 걸 봤어요. 저는 완전 행운하요.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아예 메트로폴리탄 사람이 마르너는 음격수를 따내야 돼. 그래서 공연을 하면 세트는 이걸로 항상 정해져 있어요. 발키리, 영화음악으로 여러분들 이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극장 가가지고 입석을 사가지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고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각을 많이 하고 딱 거기서 제일 좋은 게 있어요. 저는 항상 그래서 아예 질상검사를 항상 사람을 이거 방금 곡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옥의 무시로? 바그너. 바그너라는 사람이 굉장한 민족주의야. 바그너가 없었다면 히틀러가 없었겠죠. 왜? 바그너가, 히틀러가 실은 미술가였어요. 미술가였는데, 구스타키라는 스톤을 넣었어요. 왜? 오페라를 보고 싶어서. 오페라 누구? 바그너 오페라. 리엔치라는 작품을 보면서 감동을. 내가 세상을 바꾼 거야. 그래서 바그너가 딱 씁니다. 아니 그 히틀러가 나는 리엔치의 영향을 받았다. 예술의 영향을 받았다. 리엔치가 나에게 모든 것들을 알려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그너 나중에 바이로이트 축제나 이런 건 다 히틀러가 밀어준 거야. 그것들 만들기 위해 만들었죠. 그래서 바그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작품을 굉장히 독일 민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설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오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새로운 오페라 기술들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자랑을 하게 되고 독일 민족이 정말 엄청난 자부심을 갖게 되었죠. 오케스트라 피트도 이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바그너는 이런 것들에 영향받은 히틀러는 최우선의 그 프로파간다로 오페라를 해주고 바그너를 위해서 바그너를 죽은 다음에도 나는 바그너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민족주의라든지 그 바그너는 또 유대인들을 그렇게 싫어해요. 유대인들의 차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그너의 어떤 사상들을 그렇게 많이 봤다. 특히 또 물솔린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음악가라고 이렇게 다 바이올린을 하는 사진도 찍고 음악에 대한 해설도 쓰고 그 사람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는지 베르디가 죽은 다음에 베르디에 대한 글을 쓰고 발표를 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이었는데 그 기관지에 쓴 글이 나중에는 인정을 받고 나중에 그 기관지의 편집장이 되면서 정치 인생이 시작되고 나의 시작은 베르디로부터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치를 하면서 그 자기의 그 생각하고 있는 파시즘에 대한 파시즘 정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의 프로파간다를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들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뭐 이렇게 보면 이전에 이 전 정권에 했던 것 같이 이렇게 어느 자리에 있던 눈을 놓고 어느 자리에 있던 눈을 놓고 이런 우리하고 생각이 틀려 어려워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페라는 우리가 왜 오페라를 좋아하냐면 당신과 나가 사랑하지만은 가족이 반대하거나 뭐 헤어져야 돼. 우리는 굉장히 현실적인데 오페라같이 지고지순하게 죽으면서 불살라가면서 인생을 불살라가면서 정말 사랑은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펼쳐지는 작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화에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다 볼 때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런 사랑을 우리는 영화에서나 보고 드라마에서 봤는데 무대에서 생목소리로 우리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나의 사랑이 얼마 부럽지 않소? 이렇게 작곡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페라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못된 히틀러도 바그너를 만나서 그런 꿈을 꿨습니다.
오페라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그러니까 오페라가 보면 왜 발달이 됐냐면, 뭐, 줄거리는 없었지만은, 모차르트 작품 중에, 플라우트 마저, 마술이라는 작품은, 그냥 찬란하게 무대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무대의 시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상의 세계를 오페라는 그려주는데, 뮤지컬도 그렇게 그려주기도 하죠. 요클레르 뮤지컬.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뮤지컬은 뭐예요? 마이크를 대고 이해한 노래를 하잖아요. 오페라는 생 목소리로 우리에게 그려줘. 야, 너는 꿈을 이렇게 했고, 이 세상은 이렇게 넓은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오페라 여주인공, 제가 많이 불쌍. 오페라 여주인공, 내가 살아남은 여자를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죽이는지 모르겠어. 네, 초기에는 그래도 안 그랬어요. 초기에는 안 그랬어. 사랑도 이루어지고 하고 뭐 그랬는데, 이루어지면 그 오페라 작품 망하죠. 잘된 작품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라보엠, 12월에는 무슨 뭐 오페라 라보엠을 봐야 되지. 라보엠 보면 미미도 죽어. 그러면 마롱네스코 보니까 마롱네스코도 죽네. 거기 남자도 같이 죽어서 다행이네. 뭐 그러겠지만은,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나비비, 그 다음에 토스카, 엊그저께 토스카는 왜 그 대여자 스타였던 그 여자는 또 거기 위에서 떨어져서 죽는 걸 내가 토스카 이야기를 한 1박 2일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죽는다고. 베르디도 보니까 베르디도 다 죽였네. 안드레슈엔이에요. 안드레슈엔이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여자 주인공이 안 죽을 수도 있는데, 남자 따라서 나도 같이 교수형 체해주쇼 하고 거기까지 가서 죽는 걸 봤어. 불쌍한 여자 주인공. 우리가 이 시각은 뭐냐면 남성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요. 그게 문화의 다양성과 우리가 막 문화예술의 그 보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 시대에는 뭐 남녀평등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이런 작품이 만들어지기 힘들겠죠. 여자 제작자가 꼭 여자가 죽어야 되나? 네가 죽어도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죠. 민중이 사랑하는 기상 최대의 공연이었어요. 진짜 요 근래 뮤지컬이 나오기 전까지 제가 어렸을 때까지 오페라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오페라는 꽤 인기 있어요. 메트로폴리탄이라든지, 저는 이제 웬만한 세계 극장들 다 이렇게 들어봤는데, 오페라가 최고입니다. 거기 관광 코스 중 오페라가 안 껴있는 데가 없어요. 저는 꼭 갑니다. 그래서 시상 최대의 공연이죠. 특히 요 근래 저는 광주에서 시로페라든지 하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12월 달에, 엊그제 표가, 뭐 12월 달 공연인데 엊그제 이제 오픈됐는데, 특히 벌써 가운데 10몇만원짜리, 12만원짜리, 벌써 싹 났어요. 좋은 점이 다. 옛날에 그, 못 사는 사람도 많잖아. 그게 다 났어요. 그 다음에, 현대예술의 인큐베이터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페라는 상상을 하고, 모든 것들을 눈 앞에서 짬뽕해서 만들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새로운 문화가 있습니다. 오페라를 가지고 주제로 해서 사랑에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사랑에 대해서, 여기 있는 사랑에 대해서만 꼬집어서 이야기해도 우리 가슴속으로 막 울리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영감들은 다른 영화라든지 타 예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뿐만인가요? 오페라를 통해서 만들어진 음악이라든지 모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영화음악에도 쓰이고 CF에도 쓰이고, 그러한 장면들이 또 나와서 다른 예술계에 지대한 영향을 하고, 우리가 로비를 하는데, 사람 사는데, 매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오페라는 사용됩니다. 오페라는 지상 최대의 쇼로서 우리에게 정말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었으나, 광주라는 도시에서는 정말 이런 대형 공연을 만들고 기획하는데 뭐 9억, 5억 막 이렇게 들거든요. 그런데 만나보기는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요 근래 다시 볼 수 있어서, 공연다운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지금까지 보면서 여러분들 공연을 가셨다면 굉장히 실망도만 보고, 저도 가면 오페라 보면 거짓 코를 보고 잘 정도로 별로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작품성이 떨어진 부분들이 많았지만, 시립이라든지 시립 오페라는 이렇게 잘 되고 잘 되니까 그 민간 오페라는 훨씬 더 수준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자극이, 같이 동반해서 견인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뭐 오늘은 딱 한 시간 됐을 것 같아요. 네. 한 시간 됐어요. 아, 1분 지났습니까? 뭐 혹시 뭐 질문사항이라든지 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뭐 어떤 질문이라도 오페라도 아니어도 되고 뭐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페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내가 갖게 됐는데 네. 중독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오페라 광주 지역에서 자주 있는가요? 시리 오페라당에서 다음 달에 아마 그 다음 달인가 다다음 달에 그 나비 부인합니다. 나비 부인 어디에서? 광주 문화예술회관 가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표를 사실 수 있고요. 티켓 링크에서 나비 부인 광주 시리 오페라당 치면 나옵니다. 제일 꼭대기 자리 2만 원짜리부터 해서 12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저도 지금 표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뭐 여기 중앙에는 벌써 빠졌으니까 그래도 한 5-6만 원짜리나 뭐 이렇게 있으시면 구입하시면 되고요. 그 시간이 된다면 그 예술의 전당에 가서도 오페라를 좀 만나보시는 것도 되게 괜찮아요. 예술의 전당에 가서 거기 라운지 그 분수대 나오는데 그 옆에 카페 멋지잖아요. 그래서 칼로 막 고기도 막 썰어놓고 막 가서 이렇게 차도 한잔 마시면서 분위기도 내가 예술 서초 예술의 전당에 왔어 이런 그 또 굉장히 공연 외에도 전시 프로그램도 많거든요. 그런 데 가서 하루 정도를 날리 잡아서 이렇게 가시는 것도 좋고 뭐 대구는 단풍이 좋답니다. 대구 같은 데도 뭐 오페라 축제 있을 때 대신 표 예매를 오페라 축제 대구 오페라 축제는 그렇게 많은 작품이 아닌데 전선 매진 몇 달 전에 그렇게 예약을 해야 되고 제가 얼마 전에 예를 해서 최철 교수가 떠나는 뭐 이태리 3대 오페라 극장 투어 같은 거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오페라 투어를 갈 때는 뭐가 문제냐면 저는 이제 그건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보면 가끔 그 홈쇼핑에 그게 나와요. 700 얼마씩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스칼라 보니까 제가 그때 계산한 스칼라하고 그 다음에 로마 테아트로 그 다음에 세계에서 지금 현재 가장 오래된 오페라 극장으로 현존하는 건물이 바로 그 나폴리 산카를로 극장입니다. 그걸 이태리 3대 극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데가 저기 그 마시모 극장이라고 해서 그 대구 영화 찍었던 각자 시칠리아 거기 있는데 그걸 다 한번 연결해서 9박 11일 11일로 네 극장 가고 오페라 보면서 그 관광을 하는데 한 500만 원 정도 600 정도 이렇게 거기서 시칠리아랑 가면 100만 원 빼고 비행기가 빼니까 100만 원 빼고 이렇게 한 4,500 정도면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서 이태리 관광하고 모든 것들을 누리시면서 오페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시도 그렇게 많아요. 뭐 기회만 있다면 오페라만 있다면 가서 한 번씩 가보십시오. 네. 좋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을 사는데 하나의 또 다른 취미 터닝포인트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뭐 질문 있습니다. 예. 그래도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는데 오페라와 혹시 뮤지컬을 그쪽 부분을 나눈다면 약간 차이 오페라와 뮤지컬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중적이냐 대중적이냐 우리가 2002년 제가 약간 숫자로 왔다 갔다 했는데 2002년에 유네스코에서 대중예술을 우리가 말하는 순수예술이 아닌 대중예술을 예술로 지정을 합니다. 그 전에는 나우나 뭐 그다음에 BTS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예술로 영역에 못 들어가 있었어요. 예, 예술의 영역에 못 들어가 있었는데 예술의 영역에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하면서 이제 그 인정을 하면서 예술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그걸 보게 됩니다. 자, 대중예술들은 지금 이 시대의 주인공 누굽니까? 대중이 만드는 예술. 그래서 훨씬 더 뮤지컬은 요 근래 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대중하고 친근합니다. 왜 예술들한테 프로파간다, 예술은 프로파간다라고 말하는 오해의 어떤 그런 글들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예술은 프로파간다. 예술들은 힘과 정치에 가까워진다. 뭐 이렇게. 그게 오류 세력하고 만났을 때는 엄청난 일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대중의 힘이 최고였으니까 그 뮤지컬은 완전 대중 친화적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오페라 라보에 아이다, 우리가 보면 오페라 나비비 이런 것들 다 지금 뮤지컬로도 만들어졌어요. 뭐 볼만해 브로드웨이 가보면 우리는 딱 이렇게 하는데 진짜 막 날라다니고
막 홍해가 막 갈라지던 진짜 홍해를 갈라버리고 무대에서 오페라에서는 할 수 없는 어떻게 마이크 잡고 그것들이 막 하고 그랬어요. 생소하고 그게 어려운데 대중적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를 쓴다? 음향장치를 오페라도 쓰긴 쓰는데 음향을 쓴다? 음향을 안 쓴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뭐 사회적인 것, 철학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